잘잘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동네 식당을 대한민국 1등 식당으로 바꿔드립니다. 여기는 제주 동네 맛있는 제주 제주 빵. 근데 너 군대 갔다 왔지? 너 처음에 그 해병대에 딱 입소를 하고선 대기류가 나올 때 그 기분 어땠어?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죠. 뭔가 탈출하는 기분에 설레이고 이 떨림. 야, 백일주가.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. 지금 총 3호점 그리고 서귀포에서 시행했던 1호점 메로구의 식당 알지? 알죠. 메로 식당이 지금 재개장을 한 지가 며칠이 지나 함께. 설마 백일? 그렇지. 자,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서귀포에 위치한 이 메로구의 식당이 그 맛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, 밥이 쓰레기대로 유지하고 있는지,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하고 가자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식당으로 가서 점검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바로 가는 건 아니고 그 3호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니? 처음에 그 사장님의 따님이 그치. 사연을 보내서 그렇지. 선정이 됐잖아요. 3호점 선정이 진행되던 어느 날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잘잘 특공대 팀입니다. 아, TV 보고 전화드리는데요. 네. 맛있는 제주. 네네. 그거 신청하려고 왔거든요. 식당 크기는 어느 정도 되시죠? 식당에 제가 전신마비라서 식당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. 아, 전신마비시라고요? 예예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그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아, 네, 그러시겠어요? 예예, 알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예. 우리 그 전신마비로 조금 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님께 큰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사연 신청을 했던 진해숙 씨를 먼저 보러 가자. 기대되지? 궁금해져요. 자, 함께 떠나보도록 하죠. 진해숙 씨 만나러 출발! 가자! 맞아, 이거 좋은 거 같아. 맞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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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. 너무 좀 어떡해. 야, 사장님. 잘 지내셨죠? 네. 얼굴 좋아지신 거 봐. 아니, 대장님. 그게 문제가 아니고. 우리 자전거. 어머. 한번 타보실래? 어머. 한번 타보실래? 아니 이거 보니까 새 거네요, 어머. 이제 비싸. 이제 보이... 구입했어요. 이제 사신 거예요? 네, 일주일 됐어요. 일도 안 된 거예요, 이거.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있고. 어머, 지금 밖은 더운데 여기 시원한 거 보니까 에어컨 빵빵 트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. 며칠이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. 아이고. 저희가 지금 얼마만이에요? 예전보다. 한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. 뭐, 화장도 너무너무 잘 먹고. 10 깎았다 한 번? 시집을 한 번 더 가요? 돈을 적당히 벌어야지. 아니 근데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너무너무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진해숙 씨. 네. 잘 계세요? 있어요? 가시죠. 네. 한번 가보자. 네. 진해숙 씨 어디 계신지 너무너무 지금 어머! 어머! 아니 근데 현대원 네. 여기 들어올 때 우리 그 집이 우리 그 100일이라는 시간 만에 이제 방문을 다시 했는데 바뀐 것들이 아주 많았잖아 입구에서부터. 뭐 자전거부터. 자전거 비싼 매트리스 그 에어컨. 아 근데 우리 혜숙 씨도 비싼 파마. 아니 어떻게 갑자기 파마를 하시게 됐어요? 아 이뻐 보이고 싶어서 파마했는데. 네. 우리 할머니랑 똑같은 애였어.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씩은 제 어머님하고 똑같아요.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확 달라진 게 뭐냐면 집안에 정말 좀 내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?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. 예. 식당 재오픈하고 난 뒤에 엄마랑 저랑 대화가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가지고 손님이 맛있게 먹고 갔다고 다 자기 때문이라고. 다 자기 잘잘 특공대 때문 아니면 다 자기 때문. 본인. 어머, 어머 사장님. 이거 듣고 보니까 약간 지금 좀 서운합니다. 네.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니죠. 저는 딸 안 판한 거겠죠. 네. 와,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사장님의 이중성을 보고 계십니다. 아이고 3호점 자체가. 우리 진해숙 씨의 방송국으로 보낸 그 사연이 없었다면 네. 네.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어떠세요?
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네. 아팠었는데 네, 네. 그래도 마음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고 이제 몸만 열심히 운동하면 최고의 엄마가 되지 않을까. 엄마가 식당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유 오늘은 원순이 모쓰라게 하면서 한숨 짓는 모습 보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제가 사고 난 후에 엄마랑 제 딸이랑 같이 병원 생활을 하게 했거든요. 네네. 그렇게 3년 정도 병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부채만 늘어났어요. 병원비 때문에. 네.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네. 어떤 이런 감동의 사연과 저희가 만났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합니다. 어머니! 네. 울지 마세요! 어머니 화장 예쁘게 하세요. 다 지워지시잖아요.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자꾸 울어. 우리 이제 잘 될 건데. 네. 숨은 또 1등 고무신들이 우리 또 이 S호텔의 또 이 최고 전문가 집단이잖아요. 우리 셰프님과 서비스 마스터 또 시설 마스터 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집안도 우울하고 엄마도 네. 건강도 안 좋고 저도 마음적으로 좀 세상하고 섞이기가 싫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셰프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신메뉴 개발 때문에 특히 그 탕면 네네. 그것 때문에 탕면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요? 탕면 그 개발해 주실 때 네.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리고 어머니 네. 지금 사모점이 재개장하기까지 많은 분들 노력도 있었지만 일단은 제일 원초적인 근본은 우리 따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. 그렇지 그렇지. 그렇게 해서 또 어머님이 또 여기 가서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막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랬던 건데 따님한테 또 한 말씀 해주세요. 그렇죠. 속마음이 어때 안 가죠. 네. 왜냐면은 평소에는 갔다 오면은 서로 매출 네. 얘기하느라고 네. 이 진솔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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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우리 그 따님한테 허심탄회하게 사실은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좀 고마움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고맙죠. 네. 한 말씀 항상 고맙고 네. 이렇게라도 있으니까는 항상 고맙고 마음 많은 내 딸 착하죠. 착하죠. 야,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여기 집에 올랐을 때는요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. 네. 근데 오늘은 나갈 때는 100일 뒤에는 웃었던 기억만 네. 안고 가게 네. 울지 마세요.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 가서 다시 한번 만약에 조금 침체되는 것 같으면 다시 분위기를 업 시켜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푹 쉬고 계세요. 파이팅. 네. 요 바바는 향후 1년 동안 풀리지 않을 거예요. 아 진짜. 네. 매출 더 올라요. 요거 염색 한번 더 해야지. 15,000원. 아, 그렇죠. 이렇게 전문가님 딸이 양쪽에 서야 네. 그림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. 아, 정말 그 흘렸던 땀과 눈물. 맞아요. 그 옆에 항상 계셨던 분들이잖아요. 이 며느리도 안 보여준다는 이야. 업소일지. 와. 오늘 몇 분 다녀가셨죠? 두 분이요. 오늘 매상이 두 분 왔다 갔다 하니 얼마 됐어? 근데 좀 될 건데요? 일단 만 원 하나 있어. 만 원. 그 다음에 뭐 만 원짜리 없어. 만 원, 천 원, 이천 원, 삼천 원, 만 팔천 원, 만 구천 원, 이만 천 원. 이만 천, 야 이만 천 하면 저 지리 하나, 구이 하나, 소주 하나네. 내가 웃는 게 아니야. 정말 이거 어떡해. 제 오픈식을 한 뭐 아무 때나 봐도 될 것 같아요. 자 이때부터 이제 공이 하나 더 붙기 시작합니다. 야 7월. 그렇죠. 오 30만 6천 원. 자 33만 5천 원. 48만 4천 원. 야 박수 한번 주시죠. 아 요즘 그
사장님 말이 정말 사실이네요. 예전에는 네. 통장을 하나 하면은 10페이지까지 갈 때까지 한 10년 네. 걸렸지. 네, 그렇죠. 요즘은 뭐 거의 한 달을 주기로 바꾸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. 네. 그리고 지금 집에 안 가보셨죠? 저희 집 지금 되게 들렸다 왔거든요. 그렇죠. 네. 거기에 이 굉장히 비싼 그 좌식 사이클에서부터 매트리스 라텍스 매트리스 그리고 일평균 6시간 집안에서 에어컨을 들고요. 오. 네.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. 네. 따님이 따님이 고액 파마를 했어요. 이렇게 뭐 잘 돌아가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.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고액 파마뿐만이 아니라 에센스까지 바를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그럼 출동 외쳐주시죠. 카메라 보시고요. 하나 둘 셋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출동! 식당 1매출 3만원짜리를 무려 40만원까지 끌어올린 주역들이 저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.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. 어우, 사장님 너무 수고하셨어요. 이 많은 음식을 또 뚝딱 만들어내셨습니다. 네. 거의 음식 나오자마자 현대와 네. 우리 총주방장님의 이 눈빛이 소년의 눈빛처럼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. 오, 그러니까 지금 예리하게 지금 음식 네. 상태를 딱 보면서 네. 정말 자꾸 캡처를 해내시려고 하고 계신데 근데 원래 잘 안 웃으시거든 사실. 근데 지금 입꼬리가 콧볼 쪽으로 간 거 보니까 좋습니다. 거두절려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식 시간이 될 텐데 첫 인상은 저희 모두가 함께 느끼는 것 같아요. 공통점이 일단은 굉장히 수려하다 음식이. 네. 네. 깔끔하고 수려해 보인다. 뭔가 정성이 담겨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느껴집니다. 자 그럼 우리 총주방장님을 비롯해서 전원 한번 시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.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좀 내려놓으시고요. 이제 말 좀 하겠습니다. 조셰프님, 총평 네. 좀 부탁드립니다. 이것저것 맡기셨는데. 전체적 현지민은 저희들 처음에 했던 기존에 잘 살려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반면에 오늘 생선 메르구이하고 지금 이제 곰치를 좀 개발해서 직접 사장님 계속해서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오히려 기름기하고 느끼한 맛이 좀 덜하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요걸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제 오픈식을 했을 때 없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김셰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자, 이 곰치 장아찌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. 이게 뭘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걸 일단 도입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였죠 사장님? 제가 이런 곰치 나물 장아찌를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내가 한번 매료하고 싸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. 실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셰프님께서 맛보셨을 때는 이 궁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정말 좋습니다. 밀미는 이 매료 자체가 기름기가 약간 맞고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곰치라든가 이런 간장 조림을 해서 같이 곁들여 먹는 게 그게 상당히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맛도 더 업식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서비스 마스터 신대리님은 이렇게 맛을 못 보셨었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드시고 표정으로 말씀해주세요. 네. 저게 메인 카메라입니다. 그쵸? 행복하죠? 아주 담백한 맛과 개운한 맛이 그대로 결합이 잘 됐습니다. 야, 이런 아이디어까지 정말 대단하고요. 좋습니다. 이쯤 돼서 우리 에스호텔의 총 셰프님께서 활용 점점을 찍어주시죠. 신의 한수. 아, 그 사실은 그 이 사장님께서 현재 그 이 응시업자다 보니까 이 납품 받는 데 이제 매력 같은 게 이런 게 상당히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서 호텔하고 좀 이 같이 납품업체 연계를 좀 해서 좀
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끔. 그렇죠. 이 유통업자가 이 원재료 갖다가 장난치면은 사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 부분을 확실히 보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서비스 마인드가 예전하고 정말 원래도 좋으셨지만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.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시면 더욱더 행복하게 이 무더운 여름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서비스 마스터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제가 그때는 네. 더 이상 뭐 이렇게 가르쳐드릴 것도 없고 네. 더 이상 뭐 본상 어떻게 더 잘하실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네.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든가 마인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항상 아시잖아요. 오, 네. 우리 사장님께서는 예. 바닥을 아시기 때문에 네. 우리 사장님께서는 예. 바닥을 아시기 때문에 바닥을 아주 잘 그래요. 바닥을 잘 아시죠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네. 지금만큼만 해주시면 네. 열심히 어, 하겠습니다. 떨어질 일 없다. 아, 네.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저기 네. 박 셰프님 어떠세요?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음식 맛을 다 맛보시니까 세 가지를 맛봤는데 국물이 확실히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? 그 이유를 봤는데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성게를 넣었더라고요. 성게향이 딱 나는 게 국물에 성게향을 좀 추가해서 예전 처음에 드셔봤던 고객이 다시 와서 드시면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장님이 구이를 오늘 총주방님하고 오신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머릿고기하고 목살 구이하고 저희가 적절한 비율을 줬는데 오늘 목살 구이를 왜 이래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. 네, 일반 구이 좋습니다.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실제로 개발했지만 저보다도 더 맛있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사모님이 오이까지 첨부하면서 여름에 좀 상큼하면서도 뜨거운 거 먹을 때 좀 색감도 좀 살려주고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저희 S호텔에서 좀 컨설팅 해준 데 실망시키지 않게 진짜 제공하는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따님이 사실 우리 박 셰프님과 이 S호텔 관계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마음에 아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. 답장을 우리 요 매콤한 우리 메로탕면을 개발한 박 셰프가 딱 여기서 전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진해숙, 누님이죠. 누나 됐구나. 네.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, 진해숙 누님도 마찬가지지만, 그늘하고, 얼굴에 눈이 좀 처져 있고, 좀 안색이 안 좋았었는데, 날이 가면 갈수록 밝아지는 모습에, 아, 제가 이 프로젝트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. 사모님, 진해숙 누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준 것 하나만으로도 저희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. 앞으로 건강 많이 챙기시고 어머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파마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에센스 하나 수입해서 최고급으로 하나 사서 네. 한번 찾아가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그 사실은 저희한테 그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는 점주님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분들한테 우리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식당의 대표님으로서 한 말씀 이제 해주시죠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. 신청하실 분 계시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청주방님한테나 우리 박 셰프한테나 아니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십시오. 우리가 삼순이구나. 괜찮아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분을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기분 상태세요? 딱 한 단어. 날아갈 기분입니다. 날아갈 기분입니다. 자, 함께 슬로건 외쳐보도록 하죠. 내 집 앞에 있는 동네 식당을 대한민국 1등 식당으로 바꿔드립니다. 여기는 잘잘 동네 맛있는 제주! 수고하셨습니다. 이 모든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책임진 우리 양대리님께서 지금 쭉 둘러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? 없었죠? 네, 문제가 지금 딱 하나라면 하나 있습니다. 하나 있죠? 바로 위에 형광등이 나갔어요. 네. 이 전구는 어떻게 가면 잘 갈 수 있나요?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인테리어 경력 22년 차의 전구는 그래서 잘 지나가야죠. 잘 안 됐는데? 넌 그때 봐야구나. 조준이 안 됐네. 아! 아,
집이 더 별거 없네. 집에서 안 간다. 뭐 똑똑하게 되네요. 별거 없네. 집에서도 안 간다니까요. 처음 해봤어요. 아 그래요? 예. 인테리어 22년의 경력과 전국 갈아끼는 거는 큰 뭐 연관성은 없네요. 아 예. 예. 뭐, 주방장한테 물어보세요. 예. 집에서도 요리 안 해요. 좋습니다. 야 이게 워낙 지을 때부터 견고하게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. 예. 뭐 새는 거 하나도 없고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거의 뭐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가게가. 좋은 거 하나 가지고 땀을 흘려.